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친구를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저기 안에 있는 친구입니다. 바로 리본 장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입양으로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계셔서 깜짝 놀랐네요. 트랜스젠더 물고기라고 불리우는 바로 성전환을 할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한번 뜯어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와, 자 여러분들, 와, 저 얼굴 자체가 우선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자, 이 친구는 소형 곰치로서 인도양과 태평양 쪽에서 채집이 되는 굉장히 귀여운 친구입니다. 굉장히 얍실해요. 우선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따란, 오. 자 여러분들, 지금 임시통에 이제 물맞댐을 하기 위해서 잠시 넣어놨는데요, 친구들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성별을 바꿀 때마다 몸의 색깔을 바꿉니다. 우와, 나옵니다. 우와, 곰치 친구가 점프를 해서 나와버렸어요. 어떡해. 자, 리본장어가 계속 수면 위로 나오고 싶어 해서 혹시 산소의 문제인가? 해서 호흡의 문제인가 해서 산소 공급기를 하나 잠시 넣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오, 좋다. 오, 딱 들어갔어. 아, 난 천재. 자, 이제 어느덧 물맞댐이 다 되어 갑니다. 아, 이제 투입해도 될 것 같은데, 우선 넣기 전에 앞서서 어떤 이웃이 있는지 보여드리자면, 바로 땅을 숨쉬게 해주는 샌드 불가사리이고요. 그리고 이끼를 조금 제거해서 먹어주는 고동도 몇 마리 넣어놨습니다. 자, 입수합니다. 입수! 가자! 자, 이 친구는 제가 오랜 시간 키우려고 데려온 건 아니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며칠 동안 데리고 있으려고 데리고 왔는데요, 우선 이자 수주를 하나 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짱 예쁘다. 와, 지금 보시면은 리듬 체조 선수분들이 리본 갖고 하는 체조 있죠, 그런 것처럼 오, 유영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와, 현재 이 친구의 얼굴 생김새로는 눈은 굉장히 작고 입이 굉장히 긴 전형적인 곰치의 생김새를 가지고 있고, 입 끝에는 약간 수염이 나 있어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친구의 평균 수명은 약 10년이라고 합니다. 몸의 채색이 어두울 때 숨어서 산란을 하고 한 달 정도 기간 내에 알들을 거의 다 부화를 시켜서 자연에 보낸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신비롭지 않나요? 트랜스젠더 물고기라니?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리본장어는 처음 때 태어났을 때 자웅동체로 태어나서 정수와 난수를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몸의 색깔이 검은 색깔의 채색이 굉장히 큰데요, 유어기 때 성장을 해서 암컷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더 성장을 하게 되면 파란 색깔 컷이 됩니다. 65cm에서 90cm가 돼버리면 다시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암컷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성별이 그 이후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놓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네요. 아까 나온 거 보셨죠? 막 나와요 얘가. 그나마 현재 리본장어가 자리를 잡은 듯 보입니다. 곰치가 시력이 좋은가 봐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손이 먹을 건지 알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오, 온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해놨으니 먹이를 먹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오늘 하루 푹 재우고 나서 적응을 하면 다음날 한번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오,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리본장어가 적응을 잘 해줬어요. 이렇게 뚜껑에 습기가 다 찼습니다. 짜란. 어제 들어가기 전에 봤던 장소랑 똑같은 곳에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입을 벌리고 계속 뭔가 주시를 하고 있는데 먹이를 찾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먹이를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먹이로는 귀뚜라미예요. 보통 장어 낚시를 할 때 귀뚜라미 냄새가 그렇게 좋아서 잡을 때 주로 쓰인다고 해서 먹이를 한번 줘보려고요. 슉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자, 과연 장어가 먹어줄지. 냄새 나지? 오, 오, 냄새만 맡고 입질은 제대로 하지는 않네요. 오, 오, 잠깐 머리 돌렸어요. 오, 장어가 안 먹고 돌아섰습니다. 오, 안 돼. 자, 그렇더라면 입맛도 돌아오면 먹는다는 이 바로 조개살. 장어야, 조개 왔다. 야, 냄새 안 나냐? 장어야, 조개 왔다. 여기
장어가 엄한 데만 보고 있는데 오 만났습니다. 장어야 엥? 넌 뭐니? 응? 짜란 오 뭐야 야 너 뭐야 야 니 어디에서 왔노? 와 야 갖고 가면 어떡해. 오 장어가 따라가는 것 같아요. 무겁게 껍질을 매달아서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관심을 보인 듯 하다가 안 먹네요.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이 손에도 관심이 없을까요? 곰치들은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제 손을 보자마자 도망갑니다. 역시 내 손은 좀 무섭지. 자 오늘은 간단하게 리본장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성별을 성장함에 따라 바꾸고 자웅동체인 이 리본장어를 한번 보았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 번 더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